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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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강철 부대 끝나고 바로 만나는 리뷰 콘텐츠 박관량의 강철 부대 2 리마스터 박준우입니다.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다. 강철 부대 2 리마스터에 없어서 안 될 존재 리마스터 이지모입니다. 아 웃음 소리가 중독적인 사람 1위 성전된 정희철입니다. 와 가족끼리 투표하신 거예요? 아 그렇죠. 아. 이진봉 박준우, 정해철 네. 뽑아라. 아, 세 명 중에? 네, 압도적 1위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해야죠. 네. 각자 기대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과연 특전사가 거절을 하고 누구가 됐을지. 네. 특전사가 7공씨를 거절한 거 보고 전 일주일 동안 너무 충격받아서 네.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 어쩐지 아까 전 대기실부터 저를 엄청 살짝 많이 꼬라보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후배 관리를 어떻게 네. 맞추셨나.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연합을 해서 어떤 미션을 할지가 가장 간 건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습니다. 파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707은 특전사를 선택했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아 이거 충격이었어 진짜. 네. 진짜 충격이지.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한 게 707이랑 팀을 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 그래 이유가 너무 궁금했어.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 사실. 만약에 같은 팀이 되고 나서 떨어져 버리면 수전 사람들이야 그래도 모두가 떨어져. 아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아. 오야. 야 이거 오해가 되는데. 아 지금 우리는 마음이 이게 아닌데 아쉬워하고 있어요. 국군정부 사령부 특임대와 결성할 부대를 선택해 주십시오. 특전사를 뽑았어요. 야 이거 진짜 이변이 너무 많다. 또 거절하면 프로 거절러가 되는 거죠. 과연.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받아들였어요. 707을 두 번 죽여버리는데요. 자동으로 세 번째 연합은 UDT와 707이 결성되었습니다. 아 잠시만요. 이 두 부대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축구 게임 같은 거 하면은 학교 다닐 때 갈갈보에서 뽑잖아요. 마지막 두 명 짜투리 남자다 항상. 네. 제가 저 마음을 압니다. 네. 못 뽑혀가지고. 못 뽑혀가지고. 왜? 아 몰라. UDT에서 707을 좀 꺼려 했었거든요. 네, 아 맞아요. 707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707도. UDT랑 좀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707이 개인 색깔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 근데 UDT 707 조합 좋거든요. 네. 만약에 다음 미션이 뭐 해상대 테러다. 최강입니다. 미쳤지. 오히려 좋아. 맞아요. 오히려 좋아. 싸특수 네. 만났습니다. 세다 네. 살짝 감기네요. 네. 싸특수. 네. 네. 야 문이 좋아. 문이 너무 좋아. 야. 살벌하게 못하면 안 돼서 그냥 이기면 안 돼서 아니 여기 네. 청배 형님, 홍구 형님 다 있어요. 그러네. 특전사와 정보사, 특정사령부가 됐습니다. 아. 야. 어떻게 보면 1등 2등 만난 거 알지? 아 맞네. 사실 이 연합은 질 것 같지 않아 정말. 맞아. 잠시만 여기 일부러 정배 형 껐나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UDT. 저 이거 반복한 거 아니죠? 근데 UDT 대원들이 봤었으면 뭐야? 그 누구랑도 팀하고 싶지 않다 그냥. 뭐야? 잔디밭? 왜 또 인조잔디? 사전 미션은 군장 족구입니다. 군장? 에? 군장? 군장을 배우고 족구를? 현역 때도 그런 건 안 할 텐데. 아 누구도 안 해봤을 거예요. 별의별 특이한 거 다 하고 있네. 특전사에서는. 네. 특전사에서 집단 축구 해보셨죠? 20명 대 골키 두 명씩 해서 네. 공을 두 개 넣고 네. 그중에 또 공 한 개는 럭비 공을 넣고 집단 축구를 해요. 네. 공군도 족구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족구가 사실상 공군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고 해도 맞아요. 활주로 아니에요. 활주로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네. 최적화돼 있잖아요. 아 그리고 네. 해군에서도 족구를 하는데 네. 배 위에서도 합니다. 맞아요. 저 공에다가 줄을 아, 아니 공 네, 네. 떨어지면 바로 종목 바꿔서 수고하고 그렇죠. 와이 토스가 너무 좋은데? 토스 너무 좋은데요 진짜. 자 신우 팀장 강력하게. 야 전문 용어로 이제 족구에서는 깔짝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아, 또 페이크를 씁니다. 한번 속지 두번 속냐? 아, 두번 속았네. 사실 러머차기나 뛰어차기는 지금 20km를 메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네. 자, 이 토스 제가 쏘미해볼게요. 네. 자, 족구는 자, 전진기. 자, 안축차기. 이게 안축차기. 안축차기. 이것까지는 군장 메고 할 수 있다는 거야. 네. 이것까지는. 자, 넘어왔어요. 자, 갑니다. 간다. 분위기 보고 딱 보고 딱. 러머차. 러머차.
현명한 네. 기술은 군장 메고는 힘들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뛰어차기. 뛰어차기를 언제 네. 공격을 하느냐. 토스 공이 나쪽으로 너무 멀리 올 때. 자, 갑니다. 자, 토스가 너무 뛰어. 토스가 너무 몸쪽으로 붙었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 뛰어차기. 그리고 또 공격 하나 더 있죠. 코발차기. 코발차기. 자, 잠깐만. 간다. 토스 딴. 아이, 생각보다 토스가 낮아. 이럴 때는 코발차기를 해야 돼. 아! 자, 코발차기. 아. 준마가 땀 괜찮지? 아, 야, 괜찮아, 괜찮아. 잘. 아, 이번에도 이정원 대원. 아, 안 돼. 구멍인 걸 알았어요. 이게 보면요. 네. 족구 할 때 구멍을 빨리 찾는 게 네. 중요합니다. 맞아요. 화이팅! 화이팅!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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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어, 그렇지. 오케이. 안 넘어가나요? 아, 아쉽습니다. 정원이 혼자 7점 잃었어, 7점. 이지웅 팀장이 웃음을 잃지 않았거든요. 네, 네. 본 미션 아니고는 우리 힘 안 된다. 아, 그렇지, 그렇지.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야, 이렇게 되면 특전사령부가 더 유리하거든요. 네. 왜냐면 앞에서 지금 한번 적응을 했고. 해봤잖아. 정말 중요해요. 예.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 좋아. 예. 예. 아, 지금 최용준 대원이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 나이스! 아, 저게 군장 무게 때문에 뒤로 쳐졌어요. 조금 지쳤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파이팅! 오우, 서브 좋다. 오우! 야, 다음 주까지 민구나리 좀 할 것 같은데요. 아. 서브계 테리우스. 파이팅! 나이스! 나이스! 아, 민구나리랑 좋아. 저렇게 해버리면 또 상대가 또 말리거든요. 나이스! 저렇게 낮은 공도 머리로 받아야 돼요. 맞아요. 좋아! 나이스! 바로! 톡! 나이스! 틀렸어! 나이스! 나이스! 야! 연합 승리했네요. 야, 분위기 너무 좋아요, 특정사령부. 이제 문비션만 하면 되니까. 그래. 우와, 여기 어디야? 뭔지 모르겠지만. 해상 작전이 들어가나요? 연합전, 본 미션은? 과연? 해상 대테러 연합 작전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UDT 웃음 지는데요, 지금? 세븐디티 지금? 네, 세븐디티 웃음 짓습니다. 그쵸. 최고의 조합이죠, 지금? 네. 그냥 UDT를 뽑지 않은 모든 팀이 그냥 쌤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쌤통이다! 아~ 저도 지금 너무 사이다예요. 뭔가 인제 버스 타러 갈 때 좀 같이 가서 좀 그쵸, 하고 좀 신나게 하지 않을까. 그쵸. IBS를 이용하여 은밀 침투합니다. 선내를 수색하여 탈환품을 확보한 후 기관실로 이동해 폭발물을 설치합니다. 이때 대한군과 교전 중 총상을 입게 되면 강력한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퇴출하면 미션은 종료됩니다. 야, 이거는 마냥 스피드로 할 수도 없고 너무 스피드로 가다가 총 한 대 맞으면 60초거든요. 예, 제가 진짜 한 발로 승패를 좌우했죠. 그때 한번 눈물도 살짝 나오지 않았나요? 아, 그럼요. 임무형 대원 펑펑 울었죠.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인원이 다 참가를 못해. 세 명을 제외하고 다섯 명만. 아, 세 명 심심한데. 근데 이번에는 그 세 명에 대한 미션이 또 들어가지 않을까요? 임무가 따로 있을 것이다. 네. 그때 저희도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그거 있잖아요. 저 가서 쉬고 있는 사람 염승철이야. 새끼 염승철. 그 또 맹장면이 나왔죠. 그 X가 쉬는 X입니다. 이 새끼 염승철이야, 이 새끼. 일단 하고 싶은 인원. 혹시 있습니까? 아, 다들 하고 싶지. 아, 그럼요. 영준이랑 선배님이 사실 특임대 출신이라서. 특임대 출신이구나. 한박 타고 내리는 것도 빨리 해야 되고. 욕심보다는 우리 전체 연합팀의 득을 위해서, 네. 승리를 위해서. 네. 박준우 팀장님은 또 팀원들을 위해서. 네. 아, 근데 네. 다 네. 저 말고도 너무 유능하니까. 네. 배려를 해주셨죠, 또. 전체. 네. 이번 미션에서 팀장은 호근이. 팀의 승리를 위해서 인정하는 부분에 인정하고 네. 일단 참여하셔야 돼. 맞아. 있어야 돼. 현역이잖아. 네, 맞아. 맞아요. 든든할 것 같아. 또 구조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네. 그렇죠. 네. 와, 드디어 시작한다. 야, 천명이. 자, 이제 IBS를 타고 선박으로 침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선박까지 가는데 정말 전력으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시간 단축을 해야 합니다. 오, 좀 살펴다가 물보라를 일으켜. 뒤에 모터가 있는 것 같아요. 전력입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양쪽 힘이 안 맞으면 좌우측으로 틀려요. 들리죠, 들리죠. 지금 이거 한 번도 안 맞춰봤을 텐데 이런 경우 힘들거든요. 야, 1분도 안 돼서 도착을 했어요. 와, 엄청난 속도거든요. 이거 살짝 뛰는 속도거든요, 이거. 그렇죠. 출발이 너무 좋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대항군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있네, 주황 색깔.
야, 지금 올라가면서도 지금 내부를 체크하고 있죠. 네. 이제 뒤따라서 후방 침투조도 올라왔어요. 든든합니다. 먼저 발견해서 먼저 사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자! 그렇죠. 사격. 역시 해양경찰. 숨어있던 대한군. 앉았어. 좋아요. 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조타지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렇죠. 네. 저게 짜들이! 짜들이! 네. 예, 파이커! 짜들이! 파이커 파이커시라고 그러거든요. 영창명대원 제대로 FM으로 하고 있어요. 해양경찰청장님이 보시면 아주 좋아하시겠어요. 여 중립! CCTV 확인하죠. 이거 중요해요. 2층 중앙홀 지하 기관실. 2층 중앙홀 지하 기관실. 잠시만요. 매복 중이었... 야, 잠깐만 봤어! 매복 중이! 매복 중이 대형골을 못 봤어! 야, 이러면 지금 거의 전멸하거든요. 벽발! 제가 너무 60초, 60초, 60초! 한 세 발 맞은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정우문 팀장이 발견해서 사살을 했지만 몇 발 맞았는지는 아직 몰라요. 네. 많이 맞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더 이상의 대항군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두 명 가더라도 뒤에 있는 세네 명은 다시 경계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설마 거기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갔던 것 같아요. 자기 순서에 따라서 들어가는 방향, 사주 경계하는 방향이 다 틀려요. 내가 1번으로 가다가도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2번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사주 경계 방향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항상 사주 경계는 해야 돼요. 예. 밭인데요. 대항 밭입니다. 네. 네. 대항군이 퍼져 있기 때문에 바로 흩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 들어갈 때는 저렇게 많을 때는 수류탄을 먼저 깐다든지 아니면 연막탄을 까고 아니면 천막포근탄을 터뜨리면 순간적으로 앞을 못 봐요. 네. 2층 중앙홀 여기. 꽃집 사장님답게 나비처럼 날아서 벌점 쐈습니다. 네네. 야, 이거 실전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자마자 바로 숨거든요. 요게 맞아요. 그럼 패야 되거든요. 예, 맞아요. 클리어 나왔어요. 가만히, 패. 뭐, 저희가 미션이니까 어차피 죽은 거지만 실전적으로 할 때는 확인사살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확인사살. 헐리우드 액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죽은 척 피 묻혀놨다가 지나가는 거 보고 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더 디테일하게 맞아요. 하면 확인사살하고 총기 잡고 있는 것까지 몸에 이격시켜 가야 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강창명 대원이 방금 로울레디에서 바로 들어서 쏴서 신속하게 사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기관실 제압 완료! 고! 자, 8분 40초가 흘렀고. 지금 전방 경계죠. 지금 사트가 지금 퇴출료를 마련해줬고 그에 따라 지금 해병 특수대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뭔가 불안합니다. 항상 이럴 때 보면 괜찮겠다. 약간 이런 게 나오잖아요. 마지막까지. 다 완료. 다 완료. 제독수 여기 먼저 추가 미션 완료한다. 역시 강철부대 역시다. 추미야, 추미야가 나오죠 또. 1층 기관실 옆 정규실 아군 1명 신원 확인. 저 역할 누가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왠지 우리 성우가 있을 것 같아요. 5층 말고 1층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미쳤다. 조종사 구하러 간다는 식으로. 1층은 언제 어디든. 왜냐면 구조기 때문에. 대항군도 그렇고 실제 적들도 무서워서 혼자 어디 숨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꼭 있어요. 죽기 꼭 싫어서. 있어요. 예. 맞았어! 경무실 인재 발견! 무랍 대항군 주원식도 열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기호강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대항군 주원식도 열쇠! 수많은 열쇠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또 초를 다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다. 됐어요, 걸려! 그냥 벗고 뛰어! 그냥 뛰어! 예, 지금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전력이야! 먼저 가요! 고! 근데 그 지금 포지션을 보면 그 조성호 그 인질을 가운데다 두고 맞아요. 그렇죠. 샌드위치를 하면서 전후방에서 사주 경계 해주면서 인질은 무기가 하면서. 없거든요. 염승철 인질로 뛰어내렸거든요. 전략이야. 야야대한군! 이게 뭐야? 아 샌드위치에 토핑에 빠졌다. 빵, 햄, 빵이어야 되는데 빵, 햄으로 올린 거. 염승철에서 저기 아마 물로 뛰어내렸을 겁니다. 바로 수영에서 갔죠. 네. 선생님 가는 거 아닙니까? 돌아와 이 새끼야! 돌아와 이 새끼. 어쨌거나 이 염승철 대원이 굉장히 민첩하게 해줬기 때문에 깨돌인 거죠. 센스 있게 해준 거예요. 염승철 대원이 카톡 와가지고 제 출연료는 안 주냐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소송한다고. 이샤.
자, 이제 막판 스포트. 저승호 대원이 움직일 때마다 몸을 하나, 둘 할 때마다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줬죠. 네, 배가 맞아. 나가라고. 파이팅! 이야. 굉장히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퇴출하는 모습. 예, 정말 너무 멋있다. 야,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또 여기서 또 강건은 또 총상 개수가 됐어요. 네, 맞아요. 아, 너무 잘했는데 찝찝해. 네. 지금 네, 이진봉 팀장님 아직도 서운해서 삐져 있거든요. 네, 많이 지금 입이 지금 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한구 나이팅! 포인트맨은 포인트맨 내가. 아, 최영주 팀장이 포인트맨이 됐네요. 네, 네. 지금 우리 이동규 대원은 후반 등계조로 또 사격 실력이 좋거든요. 네. 이동규 대원이. 아, 저거 중요하죠. 전문 용어로 이제 군대에서는 예행 연습이라 그러죠. 저 예행 연습 너무 좋아합니다. 시즌 1 때 이제 IBS 훈련할 때 남들 숙소에서 좀 쉬고 있을 때 이불을 보트 삼아서 IBS 삼아서 정말 많이 했습니다. 실전에 가니까 당황하고 숨차고 하는 상황에서 방에서 했던 시뮬레이션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UDT가 소말리아에서 아덴만 여명 작전할 때도 상호 주얼리와 똑같이 만들어놓고 연습을 수천 번, 수만 번을 하고 들어갔다고 네. 들었거든요. 저 정말 중요해요. 네. 우리 특전사 가면 공수 훈련 하지 않습니까? 네. 주 낙하산이 안 펴졌을 때 예비 낙하산을 펴는 시뮬레이션을 정말 수도 없이 하기 때문에 훈련 기간 중에는 자다가 아, 1만, 2만, 3만, 3만, 3개 형사 기능 고장 하나도 이렇게 할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건성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아. 근데 그 인원이 딱 뛰었는데 실제로 중학까지 안 펴져가지고 아, 진짜? 손톱이 다 빠지고 예비나카사에 피가 다 묻고 아. 야, 그거 저는 듣고 아, 예행 연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네, 맞아요 네. 실전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연습을 저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RPM이 많이 높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차분하게 하네요. 네. 과업이 와 있는 상태에서 작전을 실행하다 보면 네. 즉각적인 동작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오! 오! 야, 바로 만났어요. 오. 야! 1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우리 대한군. 정말 기동관 사격이 특인대 출신인데 맞네요. 자세가 남다릅니다. 네. 보세요. 왜? 왜? 탄창에 탄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 아~ 탄창 교체의 중요성이 나왔어요. 네. 저번 주에 저희가 얘기를 했어. 3체크라고 일명 네, 네. 한 격실을 소탕 후에 나가기 전에 나 본인 장비 탄창 교환까지 네, 네. 그걸 정리 한번 하고 가야 되거든요. 네. 야 뒤에 오던 성태현 대원이 바로 커버를 했어요. 상태 좋다 사실. 오, 갑자기 사기했어요. 왜? 아, 맞아요. 여기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그 장면인데 미리 여기서 발견을 했어요.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 사이를. 장수 말벌이 아니고 거의 맨데, 맨 우리. 거의 뭐 모든 동물들의 뭐 좋은 건 다 갖고 있네요. 네. 동물의 왕국 이동규입니다. 네. 문 개방해줘. 저게 왜 문을 개방해달라고 하냐면 자, 문 개방을 1번이 하는 경우 고. 아이고.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화지도 해야 되고 네. 견착도 해야 되고 조준도 해야 되고 하지만 2번이 했을 때는 1번이 미리 견착과 조준과 화지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땅땅땅땅 1번, 2번, 3번, 4번 시간 마지막에 땅땅, 들어가는 땅땅. 거죠. 아~ 네. 그리고 후방 전개해주고. 그래서 2번이 열어주는 거죠. 야, 너무 재밌었습니다, 교수님. 실시 확인해, CCTV. 2층 중앙홀에 설명. 아, 다음 가야 될 곳을 확인했습니다. 아, 신속하게. 이제 대학원이 가장 많은 중앙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야, 여기에서 교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 열어줘. 제발이야. 문 열고. 오, 방금 보여줬던 대로. 네. 아까 보여드렸던 장면 그대로 땅땅. 봐요. 오, 즉각 1번. 사격이 가능한 거죠. 네. 지금 최홍준 팀장이 완전 대테러 그 내부 소탕에 정석을 보여줬죠. 네. 아하. 전면에 있는 적들을 소탕하고 옆으로 바로 틀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1번 따다닥 하면서 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돌아서 이렇게 요 방향으로 도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1번이 생각 없이 계속 이렇게 갔다면 여기 적군이 맞을 거고 뒤에 2번 들어오는 인원에 대한 네네. 사격 구역도 겹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하고 빠져주니까 맞습니다. 2번이 열로 나가는 네.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이 이렇게 열리는 객실이면 2번은 들어가면서 다시 도어 뒤에 체크까지 해주고 맞아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사각지대를 없애는 거예요. 네. 리마스터에서만 할 수 있는 이 리뷰. 아. 네, 너무 생생하고 이 현장에 네. 저는 전술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아. 이런 부분들을 딱 얘기해 주니까 근데 저희도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잠수 쪽으로 또 네, 전문가시니까 네, 네. 그쪽으로 또 제가 자, 배울 수 있잖아요. 코너 속의 코너 칭찬합시다. 네. 칭찬할 맛 난다.
뒤쪽에 서! 뒤쪽에 서! 지금 특정사 팀이 잘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발견하고 꼭 이야기를 해줘요. 아~ 네. 인지해라. 네, 같이 인지해라.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전파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탄창 교체! 탄창 교체! 육성으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러면 옆에서 인지를 한 거예요. 아, 네. 지금 탄창 교체를 해서 자가 지금 방어가 안 됐기 아~ 때문에 내가 옆에서 어머를 지켜주는구나. 그렇죠. 아~ 서로 또 본인도 나도 탄창 교환하고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큰일 나요. 중요하죠. 그래서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대테러 교범으로 쓰여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핵등! 핵등 완료! 핵등 완료! 동기 남고 내가 소방. 네. 다섯 명까지 이동하면 너무 노출되는 표적이 커질 것 같다. 그래서 한 명씩 남아서 계속 퇴출로 확보해주자. 야, 브레인 오상형. 예. 예. 많은 인연들이 한 번에 움직이면 예. 예, 그만큼 위험하죠. 그렇죠. 저기 의자 뒤에 있다. 우와, 저걸 봤어? 야, 정보사 대원들이 진짜 다 매의 눈이네. 예. 엄청 눈썰미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 기계 소음 때문에 대한군이 들어오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 틈을 타서 빨리 사살해야 합니다. 이게... 오, 바로 사격. 아, 좋아요. 실제 작전 같아요, 진짜. 예, 네, 맞아요. 지금 현재까지 10분입니다, 10분. 예, 시간은 1라운드보다 좀 많이 소요된 것 같은데. 네, 네, 네. 총상이 핵심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지금까지 뭐 맞은 상이 모릅니다. 별로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었어요. 네. 야, 저번 스포 네. 용호 상박이었잖아요. 용호 상박이었죠. 네. 지금 네. 팀장이 최용준 팀장. 아... 그리고 정호근 팀장. 막상막하 대결이라는 네. 그 뜻 같거든요. 아... 빼꼼 나왔거든요. 빼꼼 나왔거든요. 쉽지 않네요. 거의 쉽지 않네요. 거의 지금 디그다가 됐어요. 디그다. 네. 아, 와, 기다렸다가 정발해줍니다. 신속하게 대항군 없다고 하더라도 경계를 늦추고 에이. 있지 않거든요. 바로 즉각 사격할 자세를 취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FM이거든요. 자, 여기서 추가 미션 나오죠? 네. 아군 1명 신원 확인. 두 명만 선정해. 선박에서 아군을 구출하라. 어디? 위치 어디? 용준아, 같이 가자. 두 분이 또 이 이미지가 비슷해요. 아, 이 콤비 좋네요. 봐요, 문 딱 열어주고. 말없이 호흡이 맞는다. 그리고 대항군이 또 있어요. 사살한 것 같아요. 오, 저 분이 용기가. 이거. 제가 봤을 때 저 분은 총을 몇 방 맞아본 것 같아요. 진짜? 네. 저분은 근데... 합격입니다. 네. 문앞 대항군 주머니 열쇠. 야, 딱 간단 명료하죠. 문앞 대항군 주머니 열쇠. 네. 어, 인지, 인지를 갑자기 뭐 세사들. 어, 자, 지금은 토핑이 뒤로 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야, 어떻게 또 토핑이 되네요, 토핑이. 죄송합니다. 아, 어차피 신속한 퇴출을 요하기 네, 때문에 네. 앞에 두 명이 사격을 하면서 기동을 하기 위해서 호미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뒤에 있는 게 더 좋은 상황이에요. 그죠. 네. 폭탄이 터지기 전에. 야, 근데 2라운드까지 보니까 3라운드 팀이 너무 궁금하다. 너무 궁금. 분명히 3라운드 시작하기 전에 끝낼 거예요. 그 총 준비하고 계세요. 조심! 안 된다! 진짜! 땅땅! 땅땅! 탈창 교환! 드르륵! 드르륵! 어머니야!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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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이 세븐디티를 얼마나 제가 처음부터 그거 하고 그거 했는데 IBS 선박까지 가는 것까지만 봅시다. 너무 그러면은 지금 매주 불러주는 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네. 승철이 때문에 지금 제 자리가 위험해졌어요. 아, 나 옆... 자, 다음 코너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주는 뭘 준비했나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설마, 아~ 설마 똑같은 거예요? 매주 아~ 똑같은 거 하면 싫어하세요. 요거를 오늘 한번 바꿔봐요. 돌발 미션이 본 미션에만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추가 미션이 하나 됐어요. 다다다다 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잘해? 아, 여기도 강철 부대, 저기도 강철 부대. 여기저기 댓글들이 아주 꽉꽉꽉. DJ 처리가 간다 간다 뿅 간다. 오, 잘한다. 지금 위진봉 팀장 지금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살짝 또 귀엽게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야, 저 이진봉 팀장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은 지금 처음이에요. 또 지금 좀 낯설어요. 네. 우리 타이니 베이비 거웨이게들 안녕. 우리 타이니 베이비 거웨이게들 안녕. 그대만의 DJ 봉봉이랑 댓글 한번 풀어봐요. 잘한다. 야, 잠깐만.
진봉아, 진봉아. 여기까지 707. 진봉아, 여기. 진봉아, 여기.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댓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대원들이 휴가 나와서 무박 3일 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네. 실제로 무박 3일이라는 게 있나요? 군대에서는 또 2박 3일을 2.3초라고도 얘기합니다. 아, 열심히 놀았습니다, 네. 열심히. 저는 솔직하게 휴가가 아까워서 휴가 나와서도 운동을 했어요. 전투력이 뒤처질까봐. 네. 진짜 네. 이진봉 팀장이 전역을 해서 국가적 손실이 막강합니다. 엄청, 엄청날 것 같아요. 참,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꼬라지 하고 있어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리마스터즈 훈련설 듣는 게 제일 재밌어요. 기이한 경험이나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다 하는 썰도 있나요? 아, 저는 뭐 일단 뭐 훈련하다가 귀신 많이 봤어요. 귀신을 봤다고요? 네. 또 군대에 귀신이 그렇게 많대요. 맞아요. 네. 촬영을 하는데 한 4일 차였나 5일 차였나? 진짜 너무 힘들어갖고 와 이거 메고 한 그때 새벽 한 3시 반인가 그래 됐거든요. 앞에 봤는데 네. 다른 팀이 우리 바로 앞에 한 15m 앞에 군장 쫙 놓고 다 그냥 휴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도 여기서 조금만 쉬다 가자. 어. 오케이, 쉬었어. 동틀라고 할 때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 다른 팀들 있잖아요. 네. 딱 갔는데 팀원들이 다 놀란 거야. 왜? 다른 팀의 군장이 아니고 그냥 바위였던 거예요. 와, 소름. 거기가 무적인 촌이었어요. 다 같이 홀린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산에서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산에서 자는 거고 허다한데 주로 묘 근처에서 많이 잡니다. 적으로부터 기만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묘 사이에는 안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4년 내내 그냥 평평해서 자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저 같은 경우는 연평도 포격 사건에 아. 그때 제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서 지금 임무수행 하고 있었는데. 네, 임무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쓰레기 태운 듯한 느낌이 와. 여기저기 연기가 나고 있고 빠지에 근무를 하고 있는 해상병이 와서 딱 보더니 아, 터진 거 본 거야.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실전, 전투 배치, 실전, 전투 배치. 빨리 그때 어머니께 전화를 했었어요. 또 어머니가 15분 뒤에 라디오에서 연평도에 폭격이 일어났는데 그 상황에 제가 있으니까 그쵸. 어머니가 3박 4일 동안 펑펑 웃었습니다. 통신 장비도 맞았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니까. 섬으로 미사일을 쐈단 말이죠. 만약에 그때 제가 있었으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몰랐었어요. 동생 제대한 지가 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집에서 검정색 아미티만 입어요. 저는 뭐 저는 티셔츠는 아니고 군대 전역하고 약 1년 정도는 군용 팬티랑 양말을 신었어요. 군용 팬티면 그 브레이브맨 아닌가요? 좋은 시절에 근무하셨네요. 아, 그런가요? 네. 군용 팬티는 어떻게 생긴 게 군용 팬티인가요? 뭐 이렇게 생겼나 싶은 게 군용 팬티예요. 와, 그거를 삼각인데 약간 입으면 모양새가 기저귀처럼 펑퍼짐 이렇게. 근데 사실 저는 일부러 그렇게 입었어요. 남성들은 네. 조금 시원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110을 입었어요. 110 입었다는 것을 여기에 수통 두 개 끼우세요. 수통 두 개. 다 진짜 보면 지금 똥 쌌냐 약간 이럴 수 있어요. 진짜. PX에서 뭐가 제일 맛있음? 곧 군대 가는데 추천 좀. 아, 슬프다. 냉동 필수고. 냉동. 각자마다의 레시피가 또 달라. 예. 가면 천재들 쥐팝소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 또 전부 다 백종원이에요. 전부 다. 예. 건빵 있잖아요. 예. 건빵을 다 부셔. 그리고 종이컵에다가 건빵을 넣고 초코우유를 넣으면 네. 넣고 난 뒤에 이제 그 전자레인지 돌리면 그 초코 컵케이크예요. 아, 그 딸기 우유 넣으면 딸기 컵케이크 되는 거예요. 못한다니까 진짜. 사실 여기서 한마디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초코바 하나에 뭐 한 1200원 하는 거 PX 가면 230원. 맞아. 200... 아, 군대 좋아요. 진짜 네. 직업군인 다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예. 다시 군대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과연 하실지. 다시 가라면 지금 갈 수 있어요. 야, 혼자서 예. 운동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네. 또 군대 가면 운동 다 시켜주잖아요. 다 시켜줘요. 옷 주지, 밥 주지, 팬티 주지, 운동 공짜로 시켜줘요. 돈 주지. 운동 시켜주지. 야, 옷 갈아입어라 해. 씻으라 해. 야, 자라 그래. 야, 일어나라 해. 군대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없어. 아, 진짜 그립네요. 네. 구민철 시즌2 대현들이랑 네. 영상통화 너무 좋을 때요. 아, 지난주에 있었죠. 네, 앞으로도 많이 해주세요. 네, 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인터뷰 같은 걸 코너로 만들어갖고 넣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행동대장. 예. 행동대장은 이준봉 팀장께서 한번, 예. 네, 한번 진행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리마스터의 진또배기. 야! 야 진또배기. 이 시간만 기다리잖아요. 진또배기. 진또배기. 진또배기야. 오늘 내가 공부할게. 아, 진짜 못하겠다, 씨. 네. 여기 보세요. 데스티니. 단어의 의미로는 운명이라는 운명이죠. 뜻인데. 네. 왜 하필 T가 들었을까요? 차? 티? 사트의 티? 티? 두 T가 데스, 티. 니. 떨어졌니? 니. 떨어졌니? 죽어라. 살았니? 특전사의 특이. 그럼 다 됩니다. 해, 특수.
특전사. 아니 근데 혹시 SDT가 대항군들 중에 SDT가 있나요? 아니 이렇게 손보건 씨가. 네, 어 맞아요. 보건 씨 전항군 좋잖아요. 네. 계속 들었어요. 지금 예측을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죠 형님? 리마스터 명탐정님들. 예, 그럼요. 네.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네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 박갈량의 강철부대 2 리마스터 9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차렷! 국민 여러분들께 대요. 경례! 강철!